안녕하세요. 그린나라 TV, 그린나라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중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박영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첫 영상 자료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제가 정상 월경과 무배란 월경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긴 했는데요. 정상 생리의 그 기전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동그랗게 매달려 있는 구조물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분비되는 두 호르몬에 의해서 배란이 조절되게 됩니다. 그두 호르몬이 FSH와 LH 호르몬인데요. FSH는 난포 자극 호르몬, LH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FSH는 그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난포를 자극해서 성숙시키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난소 안에 있는 수많은 난포들 가운데 하나가 커져서 성숙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난자가 만들어져서 난포를 터뜨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난포에서는 중요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고요. 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자궁내막이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배란이 되면 난포는 황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노랗게 생겨서 황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황체에서는 또 중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배란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내막이 두꺼워지고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내막이 성숙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바로 앞으로 임신했을 때 수정란이 잘 착상을 해서 태아가 잘 자라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황체가 퇴화하고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내막이 불안정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생리, 월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그림은 그 호르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리 주기를 28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생리 첫날부터 그 다음 생리 전날까지 며칠인지 그것이 주기가 되겠죠. 주기는 개인차가 있고 또 개인도 그 달마다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28일 주기를 평균으로 보는데 그보다 좀 짧을 수도 있고 좀더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배란 일로부터 생리할 때까지 그날은 2주 정도로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생리 첫날부터 배란되는 날까지 이앞 시기는 사람마다 또 사람도 그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호르몬의 변화를 보시면 처음에 난포 자극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난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고요. 에스트로겐이 점점 상승하게 되면 또이 자극에 의해서 뇌하수체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크를 이루고 다시 감소하게 되는데요. 보통 피크 후 24시간 후에, 하루 후에 배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배란이 되면 2주 후에 생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배란이 되기 직전부터 황체 호르몬이 점점 상승하기 시작해서 보통 생리 21일 정도 되는 날에 황체 호르몬은 최고 농도에 이르게 되겠고, 임신되지 않으면 다시 감소하게 돼서 생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배란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배란 월경이 있게 됩니다. 무배란 월경은 보통 정상 월경과 양상이 비슷해서 보통 느끼지 못하고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양상이 좀 틀려서 환자분들이 부정출혈이 있어요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게 되죠. 정상 월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적으로 하겠고요. 보통 첫날은 양이 좀 적고 2, 3일은 양이 좀 많고 차츰차츰 줄어서 한 7일 이내에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무배란 월경은 일단 시기가 아직 생리할 때가 안 됐는데 하거나 뭐 한 달에 두번 한다거나 한달 내내 출혈이 있거나 양이 너무 적거나 길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양상이 좀 틀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에스트로겐은 어느 정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내막은 어느 정도 두꺼워지는데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확장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분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막을 안정화시켜주는 호르몬인데 분비가 안 되니까 내막이 불안정해서 어느 정도 두꺼워지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출혈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진찰을 해서 뭐 용종이나 이런 혹 같은 게 없는지 이제 초음파와 시신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요. 그런 혹 같은 게 없이 부정출혈이 있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무배란 월경이 원인으로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무배란 월경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뭐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중요한 호르몬, 남포자극 호르몬, 황체형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이제 잘 돼야 배란이 되는데 스트레스나 과로 받으면은 그런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배란 월경 잘 하시던 분들도 배란이 잘안 돼서 무배란 월경이 올 수가 있고 또 약물, 뭐 스테로이드나 또 진통소염제, 뭐 항생제 이런 것도 먹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또 호르몬계에 교란을 일으켜서 배란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영양 부족도 원인이 될수 있겠죠. 심한 다이어트, 너무 지나친 다이어트 하시게 되면 호르몬의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이 또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노에스트로겐의 노출. 자, 제노에스트로겐이란 말은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주변 환경에 널려 있는 석유화학 추출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마치 에스트로겐인 것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이것들이 붙어서 마치 뇌하수체에서는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황티자극 호르몬이나 남포자극 호르몬이나 황체형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안 돼서 배란이 잘안 되겠죠. 자, 피임약. 이거는 뭐 배란을 억제해서 피임 효과를 얻는 거니까 당연히 피임약을 먹으면서 하는 월경은 무배란 월경입니다. 그냥 내막만 두꺼워졌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배란이 잘안 돼서 생리가 잘 없거나 부정출혈이 있거나 이런 이제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폐경 전에는 생리가 좀 불규칙해지는데요. 폐경 한 앞두고 2, 3년 전 정도부터 뭐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이제 생리를 하시게 되는데 대개 그때 하는 이제 생리가 무배란 월경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무배란 월경의 문제점은 바로 그 황체 호르몬이 부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우세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PMS, 바로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것이죠. 또 우리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런 호르몬들의 분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이 부신피질 호르몬의 전구체이기도 하거든요. 재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호르몬인데 스트레스에 잘 대처를 못하니까 무배란 주기가 더 쉽게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또성 호르몬을 포함해서 모든 부신 호르몬,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다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호르몬의 합성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텐데요. 그래서 너무 심한 무지방 식이, 무콜레스테롤 식이는 이런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조기 폐경이나 부신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방의 섭취도 중요하겠습니다. 배란이 잘 됐는지의 여부는 몇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 오시면 이제 초음파를 봐서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 난소 안에 동그랗게 까만 구조물이 보이시죠? 이것은 혹이 아니라 난포인데요. 지금 사이즈가 2cm 정도 되고 있죠? 이것이 조금 더 자라서 보통 2.3cm 정도 되면 터져서 배란이 됩니다. 이렇게 정상 난포는 마진이 탱글탱글하고 예쁜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난포를 보면 난포가 잘 자라고 있구나, 배란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예측을 할수 있겠죠. 오른쪽 그림은 난포가 마진이 찌글찌글하고 예쁘지 않죠. 이런 난포 모습을 보면 난포가 잘 성숙하지 못하고 잘못 자라고 있구나, 자라다가 못 터지고 성숙되지 못한 그런 난포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배란이 잘안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난소에 한 3.3cm 정도 되는 무혹이 하나 보이는데, 보통 이런 무혹은 난포가 제때 터지지 못하고 커져서 생기는 무혹입니다. 이런 무혹을 보면 배란이 잘안 됐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개 이런 무혹들은 저절로 잘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포가 배란이 되면 황체로 변한다고 했었죠? 그 황체를 초음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난소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도너츠 같이 생겼다고 할까요? 구조물이 하나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황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황체를 발견하면 배란된 지 얼마 안 됐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임신이 되면 이 황체가 더 또렷하게 크게 잘 보입니다. 간혹 배란이 되면서 난소에 작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안에 이렇게 피가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물상에 이렇게 무혹 같은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혈성 낭종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것을 발견하면 일단 배란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대개는 저절로 사그라들어서 없어지는데, 간혹 그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소변 테스트로 쉽게 또 배란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키트를 사서 배란이 됐는지 또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검사를 이제 자가로 하실 수가 있죠. 이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 소변을 받아서 이런 이제 스틱을 담가서 보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그 황체 형성 호르몬이 이제 배란 전에 급격히 증가해서 피크에 이르렀다가, 그후 피크에 이르고 이제 24시간 후에 배란이 된다고 했었죠. 바로 그 LH 호르몬이 소변에도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변에 그래서 분비되는 LH 호르몬을 이제 체크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색이 점점점 진해지죠? 이때 가장 진하고, 그 다음날 다시 좀 흐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진하게 나타난 요 날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피크였 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날이 첫째로 흐려진 날, 이날이 바로 배란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달 내내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내 배란일이 언제쯤 될지 예측을 하고, 이제 그 앞으로 뭐한 5일, 그 뒤로 하루 정도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배란일을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다음 생리를 먼저 예측을 하고요. 그 생리일로부터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주 전이 배란일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어플도 있으니까 같이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란일이 결정이 되면 그 전으로 5일 후로 하루 정도가 가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열을 해서 그 황체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배란 잘 됐는지 되고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란이 되면 이제 황체에서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배란 되기 전까지는 아주 낮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배란이 되고 나면 급격히 증가해서 21일째 정도에 최고 농도에 이르고 다시 감소한다고 했는데 21일째 이제 체열을 해서 보면 그때 농도가 한 8에서 18 정도 나와주면 배란이 잘 되고 있구나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시기가 또 중요해요. 체열을 이때 해야지 이런 때에 체열을 해서 황체 호르몬이 농도가 낮다고 해서 배란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시기를 잘 결정을 해서 체열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강의 어떠셨나요? 좀 지루하거나 어렵진 않으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도 제가 꾸준히 올릴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